소리가 그 성대를 벗어나서 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입에서 입소리로 계속 소리를 내야 돼요. 계속 이거를 네 목에 심거든. 그럼 목에 걸리는 소리가 돼요. 목 잡는 소리가 돼요. 이를테면 목 잡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소리는 자꾸 입 쪽으로 가서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대에 이렇게 목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 입으로 못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입으로 이미 들어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온 소리를 노래 소리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내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네 이렇게 돼요. 네내 소리를 다시 뭔가 몸에다 심어버리고 절대 심으면 안 되고. 셋, 넷. 내게 그렇죠. 또 함부로 해요, 소리를. 다시 한번. 뭔가 이게 꾸며진 소리 말고, 락 가수들처럼 나의 그 소리를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남겨두지 말고. 제가 사실 노래 처음 시작한 게 그냥 대중 가요거든요, 일반. 그러니까 약간 꾸밈없이 불러라. 가요처럼 불러야 돼요. 가요처럼요? 가요처럼. 가요처럼 부르면 평소에도 약간 좀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예전이면서 제가 좀 콧소리도 많이 난다고 듣고 그러면서 좀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콧소리는 고음에서 내가 입으로 힘을 쓰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거든요. 소리가 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나를 위해! 코로 호흡을 조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안 힘들어요. 몸이 충분히 힘들죠. 나가려고 하는 호흡을 이렇게 균일하게 내보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사기가, 이 추사액이 들어있는 이 통은 넓은데, 바늘은 좁아 있잖아요. 그죠? 이 넓은 통에서 바늘로 갈 때, 얼마나 이 피스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바늘도 추사기처럼 똑같은 넓이면은, 피스톤 밀기가 편한데, 바늘이 좁아져 있다 보니까, 피스톤을 미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죠. 호흡도 마찬가지.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을 안 쓰려고. 그냥 몸이 힘드니까. 다시 한번. 그럼 고음 한번 해볼까요? 셋, 넷. 다시 한번. 희수야, 불러보세요. 주차장에. 희수야!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게. 방금 희수 부르는 목소리로 부르세요. 시작.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렇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 평소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지금만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불려고 그랬던 것 그쵸. 같아요. 노래할 때는 내가 내 목소리를 다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실 것 같아. 소리 들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1대1로 만난 건 처음이니까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그 마음속에서 어려운 거 말고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편해야지. 조금 더 소리를 더 편하게 내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굉장히 소리 내기 힘들어요. 불편한 사람 앞에서 말도 하기 힘든데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부르려고 해봤는데 크게 아까처럼 부르다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목에 긁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그게 있어서 아내 소리가 진짜 이게 그대로 나가면 좀 어떻게 되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처럼 부르면은 목에 걸려요. 왜냐면 입으로 들어온 소리가 바로 이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말할 때처럼. 우리 말할 때 이렇게 목에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말할 때는 그냥 입으로 들어온 소리가 공간으로 나가는 거고, 노래할 때는 뭔가 이렇게 소리를 꾸미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좀 볼륨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이 입으로 들어온 소리를 다시 몸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성대를 또 건드리게 되잖아요. 일단 성대를 벗어나서 입으로 왔으니까 입으로 온 소리를 써야 돼. 어떤 소리냐면 본능적인 내 목소리. 내 목소리에서 뭔가 꾸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대를 또 건드리게 돼요. 말하듯이 편안하게. 근데 그럼 제가 좀 소리 작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어서 최대한 내보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공기를 제가 호흡 한 만큼 딱 해서 다 내보내는 게? 노래할 때는 우리 몸에서 그 호흡의 압력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뭔가 힘을 줘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 언어에서 이미 전달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반 공기 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에서는 이 소리가 자음이에요. 자음이 소리의 모양, 이를테면 모음은 호흡의 모양을 모음이라고 해요. 이 발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 다음에 받침, 자음이 필요해요. 모음도 이중 모음인 경우도 있고, 참, 외 같은 경우. 참외는 오 모음에다가 이 모음을 쓰잖아요. 모음 두 개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받침이 있으면 받침, 자음. 받침에 있는 자음은 소리를 맞춰요. 그러니까 간, 간다 할 때 간 하고 있으면 소리가 더 이상 전달이 안 돼요. 간 소리가 멈춰. 소리가 정리가 돼요. 받침에 있는 자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할 때는 이미 이 언어에서 소리 반, 공기 반의 상태예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호흡을 어디다 보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발음을 정확하려고 하는 것이 소리 반, 공기 반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지만 내가 호흡을 어디로 보내려고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만 배우면 뭔가 이 호흡의 작용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센 그 힘 있는 소리를 못 내요. 내가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거 하는 것이 이 자음하고 모음의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전달력을 갖추게 돼요. 이 언어에서 이미 전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 소리의 작용, 이 호흡의 작용이 이미 언어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작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어 활동을 말했을 때 자음이 불분명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 저도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레슨을 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선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선생이 이렇게 뭐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은 배우는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격도 조금씩 이제 외향적으로 변했죠. 너무나 그 오래된 오래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한다는 느낌이에요. 이 자음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도 오래된 친구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통의 소리보다 달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 우리가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하는 목소리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보세요. 이미 어려서부터 그 친했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와 너나 오랜만이야 아 뭐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있어. 그리고 더 편한 소리는 항상 같이 있는 가족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배우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조심 안 하죠. 그러니까 노래도 가장 좋은 소리는 꾸밈이 없는 소리. 그래야 내가 고음도 힘있게 낼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셋, 넷. 아니, 자음을 더 장하게. 내게 있는 내게 자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호흡의 책무라고 한다면, 호흡의 음이라고 한다면 이 자음을 세게 불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말고 네 네 내게 그렇죠. 소리를 함부로 써요. 자, 멀리 있는 이슬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한번. 자, 계속 이빨의 위치에 우리가 희수를 정확히 부른다고 하는 것은 희응이 있죠. 네. 희응을 이라는 모음이 세게 불어준다는 거거든요. 불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 나를 니은 니은 해보세요. 니은. 모든 자음이 이 반사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 안에서 반사가 돼야 공간으로 나오거든요. 네. 입 안에서 소리를 흡수해 버리면 이 공간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경곡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 딱딱한데 부딪혀야 이 소리가 반사돼가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솜이 있다면, 네, 솜이 있으면 소리가 반사를 못 시키니까 우리는 큰 소리를 못 듣죠. 센데. 네. 입 천장에서 가장 센데는 앞니빨라고 가까운 입 천장. 네. 그러니까 입 천장 그 딱딱한 데로 와야 되는데 이 목젖 앞까지가 이 천장의 4분의 3까지가 경곡이에요. 딱딱할 경자, 입구자, 지붕 개자 써가지고 딱딱한 입 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딱한 게 이거 경곡이 하나뿐이라고 한다면 이빨이 또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빨 가까운 데로 소리가 자음이 위치해 있으면 더 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희수야 부를 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빨 가까이로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희수야! 이렇게 되죠. 네. 희수요! 아니고. 그러니까, 꼭 나를 위해도 희수 부른 것처럼. 나를 위해 호흡이 계속 자음을 부딪혀주러 힘있게 가는 거예요. 네. 네. 나를 위해 그렇죠. 험한 산 다시 한 번. 지금 왜 거기가 걸리냐면 네. 가사를 이렇게 키가 큰 가사를 써요. 네. 키가 큰 가사. 이 네. 공간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네. 압력이 입 안에서 공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가사의 키가 커진다는 거고 키 큰 가사를 호흡이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공급을 못 해고 이 목에 네. 걸치게 돼요. 네.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한 가사를 준비해놔야 돼. 이빨 근처에다 숨 쉬면서 히 이렇게 되죠. 희수야 이렇게 하잖아. 희수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사도 납작한 가사. 나를 위한 산길. 가사가 키가 커져버려 중간에. 나를 그러면 목을 자극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납작한 자음을 준비해야 돼요. 숨 쉬면서. 납작한 자음. 셋, 넷.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가 락가수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락가수라고. 네. 내게 있는 이렇게 하죠. 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렇죠. 또. 가수예요. 소리 질러요 무조건. 다시 한번. 소소리는 좋은데 그거를 목으로 끌고 와. 나를 위해 했는데 나 잡아요. 잡지 말고 나가라고 내버려둬요. 소리가 나가라고. 시작.
자, 지금 코로 들어갔어요. 소리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와야 돼. 걸음.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입으로 끌고 오려면. 다시 한 번. 셋, 넷.